방향은 현재 에버랜드역입니다. 에버랜드가 이번이 몇 번째로 오신 거예요? 거의 일곱 번째 아니면 여덟 번째. 오, 그러세요. 어렸을 때부터 왔습니다. 오늘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오늘 그 나사리, 나사리. 거의 지금 해가지고 거의 찍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들어갑시다. 가요. 멀티. 혹시 지금 어디로 가는지 길을 읽을 수 있어요? 여기 시각장애 안내가 전혀 없어요. 정자 블록도 없고. 점자로 되어 있는 그 이거 지도라든지 이런 거 없나요? 점자요? 네. 점자가 어떻게 어떤 거? 시각장애인들. 아, 점자로 되어 있는. 아니면 큰 글자도. 큰 글자도 없으세요? 아. 기본적으로 버스 타는 위치부터 점자 블럭이나 점자로 적혀 있는 안내문이나 아예 없고 음성으로 지원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들어오면. 찾는 것도 어렵고. 강철을 보면 어느 곳도 탑승 혜택이 장애인이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가보는 것밖에 없어. 가보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여기 위치 아세요? 출발! 출발! 일단 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출발 파이팅! 너 어떻게 타려고? 안전수칙이라 되어 있어요. 신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있는 사람들은 자제해달라고 나와 있어요. 이 조항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직접 차별이에요. 실체로 이동할 수 있다고 써 있어도 아예 이거는 근본적인 차별 조항에서 직접 차별, 간접 차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은 출구 쪽으로 안내를 도와드릴까요? 엘리베이터는 따로 없고요. 출구 쪽으로 이동하셔서 올라가시게 도와드려요 저희가. 아. 간단한 자리 확인 후에 다음 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전장애인데 그게 아니고 아,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리구구 자체보다는 회사 방침 자체가 장애인들을 이용 제한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 거꾸로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편의시설 자체가 안 돼 있는 거.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으면 바로 탑승해서 우선권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바로 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진입 금지되어 있는 곳을 거꾸로 올라갔었거든요. 위험하니까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턱으로 움직이시는데 계속 이쪽 내려가니까 몸을 계속 잡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그재그로 갈 수도 없고 지금 저분들은 뒤에서 꼭 잡고 내려가야 되고 지금 이 에버랜드에서 만나는 경사예요. 되게 재밌었고 같이 사는 분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서
시각장애인이 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무리가 있는데 차를 타서 직접 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운전을 한다는 것도 좀